왜 보이셔널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보이스 딕셔널이다 이거지. 보이스 딕셔널이. 여기 지금 11,360개. 오늘 오신 분 복 받으신 분이에요. 제가 평생 모은 거예요. 평생 그 어디 CD에서도 모으고 이렇게 모은 겁니다. 그 여기서 여기 또 마찬가지로 검색을 하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지, 그러지 않으시면 굉장히 어깨 빠져요. 엄브렐러. 그럼 엄브렐러에 이렇게 세 개의 소리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NF라고 뜨는 네이티브 피메일 원어민 여성 목소리고요. 케이지는 뭘까요? 케이지 거리한 걸? 오! 그거! 이야! 어떻게 맞추셨어? 아, 대단하시네. 네. 와, 이거는 우리나라의 전북의 어떤 여학생인데 미국에 몇 년 살다 왔어요. 10년인가 살다 와서 그 아이가 봉사활동으로 얘가 소리파일 800단어를 녹음을 해줬어요. 그 소리파일로. 이 셋 중에서 이제 적당한 거 들어보시고 고르시고. 근데 사실은 미리부터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교사가 할 일은 아니에요. 애를 시키는 일이죠. 교사가 하는 건 교사 아이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거야. 애들이 이런 걸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드린 것처럼 카톡에서 드린 파일이 총 1기가 내외예요. 애들 다 뿌려주세요. 그럼 너는 몇 쪽 해라. 너는 43쪽, 너는 44쪽, 너는 45쪽 해라.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요지 연구는 애들이 하는 거지. 난 다 알잖아. 내가 왜 연구를 해?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포인트. 연결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커서가 지금 다른 데시, 다른 장치로 가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연결 프로그램이 있는데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로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왜 그런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여기서 연결 프로그램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로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때 이걸 누르면 요거만 바뀌는 수가 있어. 그래서 다른 앱을 선택해야 돼. 다른 앱 요걸 누른 다음에 네, 다른 앱을 선택하세요. 자, 연결 프로그램 다른 앱 선택해서 여기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하고 요게 포인트. 요거 항상 이 앱을 사용하세요. 항상 권장 설정하면 되죠. 이제 바뀌었죠? 요 모양이 됩니다. 지금 요거는 근데 MP3 같아. 야, 안 바뀌었죠? 요거는 WAV인데 요건 MP3 같아. 그러니까 요것도 또 바꿔주시고. 어떻게? 연결 프로그램, 다른 앱 선택, 이것도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해라. 확인. 바뀌었죠? 됐습니다. 왜 바꾸라고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를 일단 복사하면 여기다가 한 개에다 붙여넣을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크게 돼. 네. 크게 되니까 이건 어떻게 하셔야 돼? 이렇게 줄이셔야 돼. 네? 줄이십니다. 근데 지금 이 보안 수준이 여기 선생님 컴퓨터에서는 이게 재생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냐? 제가 하반 수업할 때 저는 그 반에 가장 산만한 애를 저기 할까 하죠. 거의 ADHD가 의심되는 애들 저기 아니에요. 여기 혼자 바빠. 근데 야, 애들 충분히 듣게 해줘. 우리 하반 애들이 20번가량 들어야 엄브렐러 발음이 나와요. 근데 이 녀석이 하라고 하니까 하다 엄브렐러 자꾸 들려줘. 계속 들려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그런 거야. 이놈이 하다가 힘들는 거야. 자꾸 계속 부르다니까. 그랬더니 뭐 자꾸 뭘 이렇게 다시 계속 엄브렐러 뭐 또 이렇게 또 뭐 만져보더라고. 그랬더니 스스로 찾아가. 고급 기능에서
반복, 여기 반복이 있어. 요 반복을 찾아내줘. 애들이 신세대는 신세대. 그래서 이제 umbrella 이거를 애들이 한 10대 번 이상 들으니까 그다음에 umbrella 따라. 그냥 얘네들이 워낙 노출 자체가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거 애들 그 16 단어를 그때 시간 제한을 줘. 타임링 항상 저는 초시제가 초시제 안 갔거든요. 항상 저는 수업에서 그 타이머 주방 타이머 갖고 다니면서 씁니다. 그래서 자 15초 이내 하면 건빵 준다. 다이소에 가시면 2,000원짜리 타이머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 한 1분 정도 줘버리는 거지. 뭐. 1분 안에 이거 16단을 읽으면 건빵 두 개. 수행이다. 시작. 1분 시작. 그럼 다 합쳐. 그럼 건빵 두 개 주고. 뭐. 이거 찍은 것도 올라가고. 애들이 그렇게. 애들이 그럼 이게 애들에게 쉬우냐? 그렇지 않냐? 근데 애들이 재밌는 거 뭐라 그러냐? 아우 힘들어. 근데 영어 시간이 왜 빨리 가? 감동 멘트. 제일 좋은 수업은 뭐냐? 선생은 널널 이 20번 틀어놓지 않을까? 그럼 저는 뭐해? 멍 때리는 거야. 뭐 하는 게 없어. 수행 평가 주시고. 그거는